흙에서 얻은 백이란 뜻의 고품격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 블랑드누아. 디자이너 박석훈은 흙과 백의 시크함과 클래식 테일러링을 기본으로 절제된 액센트를 가미한 웨어러블 컬렉션을 발표했다. 절제미가 인상 깊은 이번 쇼의 오프닝에는 깔끔한 싱글 블래스트 수트에 블랙 라인으로 액센트를 준 풍성한 볼륨감의 화이트 퍼 롱코트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게 쇼를 시작했다. 별다른 디테일 없이 차분한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 세련되고 모던한 감성으로 컬렉션을 풀어나간 디자이너는 이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울코트에 풍성한 퍼로 액센트를 준 후디드 코트를 날씬한 실루엣의 팬츠와 곁들여 제안했다. 아노락과 패딩 점퍼 등 스포티 터치를 가미한 아이템들에 이어 이번에는 시즌 감각의 터틀넥과 팬츠에 강렬한 버건디 컬러가 매력적인 클래식 테일러드 코트를 등장시키며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남성미를 부각시켰다.
이어서 라이트 블루와 딥 블루, 화이트 등의 세련된 컬러 조합이 눈길을 끄는 룩을 제안했는데 특히 이번 룩에도 자유롭게 믹스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노멀 아이템들의 조합과 여유로운 실루엣의 오버사이즈로 제안된 롱커트는 갤러리는 물론 바이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라운드 레클라인으로 제안된 깔끔한 화이트 코튼 셔츠와 클래식 울 팬츠의 미니멀한 셋업에서는 시즌 감각의 두툼한 패딩 점퍼를 매치하며 디자이너의 젊고 세련된 믹스매치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펜타곤의 신원이 소개한 올블랙의 시크한 피날레 룩 또한 눈길을 끌었는데 정갈한 테일러링 스킬이 돋보이는 셔츠와 수트 셋업에 풍성하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퍼 점퍼를 매치해 쇼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했다.
Thank you.
Divine apes, wine, girls, he can't see.